안녕하세요. 드림지게 차예요. 오늘은 타이라 차로 왔습니다. 그동안에도 타이라 차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렸는데요. 오늘 왜 또 타이라 차를 왜 또 올렸을까요? 또 똑같은 타일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또 어떤 위험 요소를 하나 발견했거든요. 물론 그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돼갖고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. 뭐 사실 큰 위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한 번 더 올리는 겁니다. 일단은 하차를 다 해놓고 이 화물차기 사장님도 보내드려야 되겠죠? 이 현장은 제가 예전에 건물 지을 때 와보고 지금 한 거의 한 두세 번째 온 것 같아요.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건물이었는데 전에 무슨 기계 갖고 가면서 지하실 내려가면서 고생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물건 하차해 놓고 집 내려가기 전에 지하실 한번 살펴봤어야 돼요. 항상 처음 가는 곳이나 오랜만에 가는 곳 같으면은 지하실 내려가기 전에 한번 도보로 내려갔다 와보세요. 뭐 바뀐 점이 있나 또는 지게차가 조심할 곳이 있나. 1년 전에 왔던 곳이라도 뭔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꼭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의무사항은 아니에요. 그냥 무심코 이거 그냥 두파레트 들고 내려갑니다. 뭐 타일 두파레트야 별거 아니잖아요. 어라? 다이 파레트가 왜 이렇게 무겁죠? 이거 제가 막 세 파레트씩도 들고 나가니 그랬던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. 그냥 다 똑같이 생긴 타일 팔레트인데 조금 더 무겁다. 오, 이거 희한합니다. 그래도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일단 그냥 들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거 너무 무거운 거 들고 내려가면은 정비 안 된 지게차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. 이게 진입로에 약간 경사졌는데 올라오는데도 엄청 헤매고 올라오는 중이에요. 꽤 무겁단 얘기죠. 아니 이럴수가. 내려가는 길이 엄청난 극경사였습니다. 틸트를 앞으로 최대한 뺐는데도 수평이 잡히지가 않아요. 그냥 브레이크 밟은 발만 그냥 열심히 밟고 내려가는 중입니다. 무릎이 뽀개지도록 브레이크 밟고 있습니다. 저 무게를 브레이크가 못 이기면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. 아니 브레이크는 잘 들어갔고 바퀴는 멈춰 있는데 지게차는 밀려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극경사인 줄 알았으면은 제가 저걸 한 팔레트만 갖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. 평상시 때 가볍게 내려오는 그 타일 팔레트가 아닙니다. 이거는 이 지하실 내려오는 길이 이 정도 극경사인지 미리 인지를 했더라면은 분명히 저는 한 팔레트씩 갖고 내려왔을 거예요. 만약에 이 바닥에 물기라도 있었다면은 그냥 지게차가 밀려 내려갑니다. 브레이크는 잘 들어서 바퀴는 멈춰 있지만 지게차는 밀려가는 상황. 그 경험해 보시면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. 처음 팔레트 들었을 때 무겁다고 느꼈으면은 한 팔레트만 갖고 왔어야지 안전하겠죠. 우리 지게차는 이렇게 잠시라도 방심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. 저거 짧은 거리 내려오면서 얼마나 진땀 뺐는지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. 브레이크 밟은 발만 지금 후들거리고 있습니다. 아 이제 보니 기억이 나네. 예전에 여기 석고 두 팔레트 갖고 내려오면서 엄청 후달렸었는데 이 건물을 몇 년 만에 와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었네요.
타일 팔레트가 무거워갖고 회전도 쉽지 않아갖고 좀 넓게 회전을 하는 중입니다. 가장 무거운 거 두 팔레트 무사히 내려와갖고 안 돼 한숨이 나오네요. 아 정말 급경사는 너무 싫어요. 지하실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이게 전진으로 올라오지도 못해요. 여기는 그나마 미끄럼 방지 줄이 그어져 있어갖고 지게차가 전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이 올라오는 곳이 노면이 젖어 있다면은 이것은 전진으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? 후진으로 올라오면 돼요. 근데 정말 급경사가 심한 곳은 물기 조금만 있으면은 후진으로도 못 올라와요. 그 정도 급경사가 없을 것 같으시죠? 저는 벌써 몇 번을 겪었답니다. 지금은 그 건물도 가보면은 지하실에 보강을 좀 해갖고 이제 전후진으로 아무렇게나 올라와도 되는데 처음 공사할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. 와, 그 당시에 거기 올라오려고 악셀에다 때려 밟으면은 아파트에 불날 정도로 연기가 납니다. 결국에는 그날은 다른 지게차 도움받아서 올라왔어요. 그때 아마 그 지하실 내려가는 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리고 어디 아파트 현장이었는데 거기도 엄청난 급경사였어요. 그래서 그곳에 벽도 두 개 갖고 내려가는데 뒤로 정말로 밀려 내려가는데 겁나갖고서 시급했던 적이 있어요. 특히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노면이 젖어 있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런 곳 내려올 때는 제가 4.5톤 지게차라도 4톤 이상 들면 안 돼요. 못 내려와요. 그냥 미끄러져 와버리는 거죠. 100% 미끄러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확률이 10%라도 있으면은 안전을 개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내려와야 돼요. 어느새 마지막 팔레트네요. 요거 2단인데 내려서 1단으로 갖고 오냐 아니면 지금 동영상처럼 바짝 안고 들어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. 저거를 2단인 채로 발끝으로 들고 내려가면은 저 위에 거 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워낙 경사가 심해서 틸트를 아무리 제껴도 수평 유지가 안 되거든요. 위에 거는 비닐 위에 팔레트가 얹어져 있어갖고 스르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지하실이나 이런 데 내려갈 때는 안 가본 곳이라면은 꼭 현장 확인 한번 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급경사를 후진으로 내려가야 할 때는 물건을 좀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. 노면에 물기라든가 뭐 장애물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노면에 물기가 있으면 이 정도 급경사라면은 빈 차로 내려가도 잘못하면 밀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듯이 지게차 주위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돌다리도 자꾸자꾸 두들겨보고 지나가야 돼요. 그동안은 괜찮았었지, 지난번엔 괜찮았었지 하면서 방심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근데 뭐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아직 골치 아프잖아요. 오랫동안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려면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갑시다.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호들갑 떨 필요가 있나 하겠지만 안전은 제일입니다. 이런 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. 시계차가 그런 데서 미끄러져 내려갈 거라고는 아무 생각 못하거든요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